자, 명사 대명사 일치를 공부합니다. 비교적 쉬운 내용인데 한번 정리하고 갑니다. 그래서 별표 3개 정도. 뭐한 3, 4년에 한번 정도 시험이 날까 그렇습니다. 보시면.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부정 대명사 일치. 문장 중에 반복되는 명사를 어떤 대명사로 나타낼 것인가 하는 것은 처음 나온 명사가 아니라 반복되는 명사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선택 기준이 있다. 반복되는 명사를 기준으로 한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알겠지요? 자, 그래서 네 가지가 있는데 수식어가 없는 명사. 그러니까 부정관사 플러스 가산명사는 부정대명사 원을 씁니다. 단수인 경우. 복수인 경우는 인칭대명사 대이나 댐을 씁니다. 물론 대이는 주격이고 댐은 목적격이겠지요? 자, 보시면 원을 쓰고 대이나 댐을 쓴다. 예문을 보시면 If you need a pencil, I will lend you one. 그때 원자리에 a pencil을 써야겠는데, 그죠? a pencil 대신에 원을 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연필이 필요하면 내가 너에게 하나를 빌려줄 것이다. 다음. 수식어가 있는 명사고 일부인데 이때 수식어는 그 명사 앞에 오는 경우입니다. 이 뒤에 오는 경우 뒤에서 공부하겠는데 잘 구별하셔야 돼. 그래서 어나 언더 디스 댓 위치 형용사 가산명사. 그렇죠? 그러면 어나 언더 디스 댓 위치 형용사 원을 씁니다. 원. 그리고 복수는 더 디스 도즈 위치 형용사 원즈를 씁니다. 이 형용사가 수식어구라는 거지요. 그렇죠? 수식어라는 거예요. 단수원 복수 원즈다. 예문을 보시면 He has a great number of books and keeps the rare ones in a glass case. 이 원즈는 이 북스를 가리키는 거지요. 그래서 그는 책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드문 것들은 유리 책장 안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Rare ones, 복수. 다음. 그 다음에 수식어가 없는 명사. 더 플러스 명사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it을 씁니다. 단수는. 복수는 역시 they나 them을 씁니다. 보시면. 단수는 it을 쓰고 복수는 they나 them을 쓴다. 그래서 The camera is outdated, so I want to exchange it for a new one. The 카메라를 받으니까 it을 쓴다는 거지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진기는 낡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새 것과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뭡니까? it과 그 원의 차이를 공부했잖아요. 보시면 자, 원과 it의 차이입니다. 원은 부정관사 플러스 단수 명사의 뜻으로 같은 종류를 가리킵니다. 같은 종류. 그다음에 it은 더 플러스 단수 명사의 뜻으로 앞에서 언급한 바로 그것, 동일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부정관사 플러스 명사는 같은 종류를 정관사 플러스 단수 명사는 동일한 물건, 바로 그것을 가리킨다. 예문을 보시면, If you need a notebook, I'll lend you one. 이때 one은 같은 종류. 만일 내가 노트가 필요하면 나는 너에게 같은 종류의 노트를 빌려줄 것이다. 그런 얘기지요. 다음. What happened to the notebook that was on my desk? It got wet with rain. 이때 the notebook을 it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노트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책상 위에 있던 노트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 그건 비에 젖어버렸습니다. 젖어서 축축해졌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수식어가 있는 명사고 일부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수식어가 이제 뒤에 있어요. 더 명사 수식어고, 그러면 내 수식어입니다. 단수는. 복수는 도우즈 수식어고입니다. 요게 이제 시험에 잘 납니다. 도우스가 특히 시험에 잘 납니다. 도우스가. 자,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The younger generation encounters the problems quite different from those of past generations. 그럴 때 도우스는 뭡니까? The problems와 같습니다. 이 자리에 도우스 자리에 the problems를 써야 되는데 한 단어인 도우스로 바꿔 쓴 것입니다. 뒤에서 수식하니까요. 이렇게 되시겠죠.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과거 세대들의 문제와는 아주 다른 그런 문제들에 부딪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총칭 인칭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반인을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로 도우즈 후가 있어요. 뭐뭐인 사람들이 있는데 도우즈 뒤에서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거든요. 그러면 바로 도우즈 다음에 형용사나 또는 분사가 오겠지요. 물론 그때 분사는 현재 분사도 오고 과거 분사도 오고 그건 관계없습니다. 그럴 때는 뭐뭐한 뭐뭐인 사람들의 뜻을 갖고 아주 자주 쓰입니다. 도우즈 형용사 또는 분사, 뭐뭐인 사람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Heaven helps those help themselves. Those who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사람을 돕습니다. Those who, 뭐뭐인 사람들. 그 다음에 Those who are present are from Seoul. 그때 who were, 그죠?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됐어. 그래서 참석했던 사람들은 those present, 참석한 사람들은, 참석했던 사람들은 are from Seoul, 서울 출신입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재규 대명사입니다. reflexive pronoun이라고 그래가지고 self나 selves가 붙는 거지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보시면 근데 이제 재기용법 하나만 공부하면 돼요. 물론 강조용법도 있긴 한데 이것은 여러분 다 아시는 거고 의미상의 주어가 행위와 동작을 할 때에 의미상의 목적과 일치하면 재규대명사를 쓰며 절대로 생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예문입니다. He killed him himself. 만일 힘을 쓴다면 그가 아닌 제3의 그를 죽인 것이고 이거는 이제 그가 죽이는 행동을 했는데 그 죽이는 행동의 대상이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살했습니다. 그런 뜻이다. 그 다음에 I'm going to the shop to get me myself some tennis shoes. me가 아니라 myself를 쓴 것은 의미상의 주어와 의미상의 그 목적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테니스화를 나에게 주려고, 즉 사려고 나는 가게에 갈 것입니다. 다음, desert animals have developed their own ways that help themselves get food. 그럴 때 themselves를 씁니다. 왜? 왜? 의미상의 주어 desert animals, 물론 이 경우에는 형식상의 주어이기도 합니다만은 하고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막의 동물들은 그들 스스로가 식량을 얻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그들 자신의 방법을 개발해 왔습니다. 되겠죠? 다음. 그러나 위치와 장소의 전치사 with 다음에는 재규 대명사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she took a dog with her herself. herself가 아니라 her를 쓴다. 그래서 그녀는 그녀 자신과 함께 그녀의 개를 데리고 갔습니다. 되시겠습니까?